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제가 요즘 시클라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지난번 꽃시장 갔다가 앵초하고 이 시클라멘을 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시클라멘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그 시클라멘을 정말 여러 해 동안 죽이지 않고 잘 키우려면은 그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구독자님께서 분갈이 했는데 분갈이 몸싸움 별로 안 했어요.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온 아이는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또 분갈이 하는 이유는 줄기와 꽃이 너무 빼곡빼곡 해가지고 속에서 올라오는 꽃대들이 조금 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파리도 좀 끝부분이 물러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할겸 한번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보자. 분갈이를 해서 정말 자리를 잘 잡고 몸살 없이 크는지 그렇게 보려고 제가 물은 이파리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잎과 줄기가 너무 진짜 빼곡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아래 버린 거 보이시죠? 되게 많이 떼어냈거든요. 근데 또 요걸 떼어내다 보니까 또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또 덧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했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처음 키워볼 때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식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정말 많이 배우고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시클라멘에 푹 빠졌습니다. 그맨 아래는 굵은 마사토를 넣었어요. 굵은 마사, 데린 마사를 넣어서 이제 물 빠짐이 아주 좋게 했거든요. 근데 선배님들 이제 영상 보다 보니까 그 마사토만 아무것도 상토나 흙을 섞지 않고 마사토만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산그 좋은 분갈이 흙에다가 세척 마사토를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근상 해가지고 뿌리를 이제 위로 올려서 심는 방법으로 요 아이는 알뿌리 식물이라서 그렇게 심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 아이는 뿌리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뿌리가 있는 아이여가지고 뿌리를 조금 이제 올려가지고 저도 심어줬거든요. 흙을 안 끝까지 그냥 깨끗하게 해서 터느라고 이렇게 이거 뿌리 정리하는 거 굉장히 많이 영상 잘랐는데도 이렇게 뿌리 정리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요 핀셋은 끝이 뭉툭해가지고 막 뿌리 그렇게 상처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유. 갱스터야, 그만 털어라. 그만. 구독자님들 질병 나시겠다. 아이고. 제가 훈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녹음은 자꾸 실수가 돼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에휴. 이제 심습니다. 요거 심어가지고 며칠 지난 뒤에 잘 자리 잡은 것까지 제가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루하시면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저 뿌리를 조금 잘라버릴 걸좀 그런 생각도 이제 늦게서야 들었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제 섞은 흙을 이제 열심히 넣어서 또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핀셋으로 또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렇게 심었어요. 아이고, 시클라멘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그 겨울 시작하면서부터 봄까지 꽃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 꽃 중에서 제가 호접란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호접란 조금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꽃대가 이제 막 늦게 올라오고 그래서 꽃이 저희 집에 조금 귀했거든요. 그래서 요 시클라멘 두개 드리고 어찌나 화려하고 예쁜지
야, 이제부터 겨울꽃으로는 요 시클라멘을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제가 결심하고 시클라멘을 또 이렇게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위에 이렇게 마사도 올려줬어요. 그 처음보다 꽃대하고 잎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요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제가 떼어낸 아주 한 움큼의 꽃과 그 줄기예요. 잎줄기. 아유, 꽃 키우는 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답니다. 요렇게 분갈이를 마쳐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좀 비실비실 하는 것 같더니 한 3일 뒤부터 요렇게 쌩쌩하게 요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좀 상처났던 부분도 만져보니까 꼬독꼬독하게 잘 상처도 이렇게 아물었어요. 지금 당장은 좀 꽃이 빈약하고 잎이 빈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짱짱하게 저랑 오래오래 몇년 동안 살아줄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 좀 보세요. 먼저 산 아이. 정말 꽃이 뭐 백송이는 될까요? 저 옆에 있는 분홍이도 막 백송이는 될까요? 이 아이들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조금 이제 더 약해지면 얘들도 분갈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갱스터의 분갈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